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17일 연중 제15주간 수요일입니다.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웁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나의 분노이다.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약탈질을 하고 강탈질을 하며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기에 내 지혜로 이루었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렸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왕좌에 앉은 자들을 힘센 장사처럼 끌어내렸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둥지인 양 움켜잡고 버려진 알들을 거두어들이듯 내가 온 세상을 거두어들였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제잘거리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으스댈 수 있느냐? 마치 몽둥이가 저를 들어 올리는 사람을 휘두르고
막대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지 않으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그 비대한 자들에게 질병을 보내어 야위게 하시리라. 마치 불로 태우듯 그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버리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 그들이 당신 백성을 짓밟고 당신 소유를 괴롭히나이다. 과부와 이방인을 살해하고 고아들을 학살하나이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말하나이다. 주님은 보지 않는다. 야곱의 하느님은 모른다. 미혹한 백성들아 깨달아라. 미련한 자들아 언제 깨치려느냐.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못하신단 말이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보지 못하신단 말이냐.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벌하지 못하신단 말이냐.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신단 말이냐.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 소유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재판이 정의로 돌아오리니 마음 바르니 모두 그 뒤를 따르리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는 인천교구 청라성당 보좌 신부로 있는 김기현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이곳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셨다는 말은 그냥 즐겁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뻐 용약하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저희 초등부 어린이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청라성당에는 신도시라서 초등부 미사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약 3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난 부활 때에 저희 주임 신부님께서 깜짝 놀랐다시면서 제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따라 평일에도 미사를 자주 오던 여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성금요일 전례에 참석하고 나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저렇게 힘드신 줄 알았으면 내가 대신 죽을 걸 그랬나 봐.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첫 영성체반 아이들 찰구를 하면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 뭐 성모성 외워봐라, 주님의 기도 외워봐라 등등 기도문 검사를 하고 나서 너희 예수님 사랑하지? 라고 물었는데 한 아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엄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옆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눈빛으로 또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지요. 나이는 어려도 저는 이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가까이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철부지가 이런 나이 어린 어린이들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어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철부지 어린이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기대하듯이 하느님께 모두를 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작아진다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듯이 또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덕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작은 아이에게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손에 쥐어주신 보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보배는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렇듯 겸손함과 단순함을 지닌 영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철부지 어린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단순하고 겸손한 영혼을 보시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함과 단순함으로 영적 어린이가 되어 하느님 아버지의 귀염둥이가 되는 은혜를 청합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